통합 최신 테크 소식과 최신 제품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은진입니다. 최근 S22 출시하면서 제가 계속 갤럭시 얘기만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애플 이벤트입니다. 원래 애플은 3월 말에 스프링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3월 8일에 열릴 것으로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3과 M1 맥스, M1 프로 칩셋에 탑재된 맥북 프로가 정말 잘 팔렸음에도 수급이 늦어져서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기다렸었잖아요. 실적은 정말 좋았습니다. 2022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150조 원에 달하는 아이폰 판매량만 86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 이벤트를 빨리 열고 빨리 구매 예약을 받아서 수급을 차차 맞춰나가려는 애플의 계획이 아닐까, 그래서 일찍 여는 것이 아닐까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애플 이벤트 예상 소식들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될 제품은 아이폰 SE3,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 그리고 새로운 맥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러시아, 아르메니아와 같은 유럽 경제연합에 전자제품을 출시하려면 몇 주, 몇 달 전에는 그 ECC에 제품 등록을 해야 합니다. ECC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그 제품 번호들을 보고 아, 제조사가 이런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는구나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애플이 지난달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14개 정도의 제품 코드를 보면 아이패드 에어 5세대와 SE3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15일날 macOS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제품 3가지를 애플이 추가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3월 이벤트에 최소 1개의 맥이 나오겠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맥이 나오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그 모델 번호를 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M2 맥북 에어, M1 맥스, 프로 칩셋이 탑재된 27인치 아이맥, 맥미니 고급 버전도 이제 애플 실리콘 칩 버전이 없기 때문에 고급형 맥미니, 이 셋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M1 프로 맥스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M2가 새로 나오게 될지, M1에서 M2 넘어가는 게 인텔에서 M1 넘어가는 것만큼 혁신적으로 정말 좋을지, 그런 게 아니라면 장사치인 애플이 M2 에어를 벌써 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4월 애플 이벤트를 떠올려보면 24인치 컬러풀 아이맥이 나왔었고, 신형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에어태그, 아이폰 12 퍼플 버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아이맥 27인치 버전이 나올 것이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인치 아이맥이 나오게 된다면 미니 LED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120Hz 프로모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맥스 프로 칩셋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자인은 컬러풀한 옵션 아닌 실버와 블랙 색상 조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형 맥미니의 경우에는 인텔 칩셋에서 이제 애플 실리콘 칩셋으로 바뀌고 폼팩터 크기가 좀 더 작아지고 썬더볼트 3 4개, 그리고 USB A 타입 2개, 이더넷과 HDMI를 포함해 좀 더 다양한 포트들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장사하려고 포트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치사하긴 한데 어쨌든 인텔 그 맥미니 출고가가 130만원대였기 때문에 이번에 실리콘 칩셋으로 다 바꾸고, 아이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급으로 실리콘 칩셋을 넣고 미니 LED 120Hz 다 넣고 아예 비싼 출고가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SE3 같은 경우에는 홈버튼이 이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애플은 폼팩터를 재활용하기로, 웬만하면 안 바꾸기로 유명하잖아요. 홈버튼이 사라진 맨 처음 모델 오리지널 10을 재활용하면 OLED 패널을 써야 되기 때문에 LCD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10R 기종의 폼팩터를 재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 SE3의 경우에도 홈버튼이 살아있는 아이폰 8 폼팩터를 똑같이 활용하고, 바뀌는 건 5G 통신 지원, 그리고 아이폰 13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뭐 짜잘한 기능들이 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배터리가 좀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300 내외로 출시하면서 가격을 무기로, 폼팩터를 바꾸지 않아도 낮은 가격을 메리트로 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애플. 네, 아이패드 5세대 또한 외관적으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디자인은 달라지지 않지만 이제 A15 프로세서와 카메라의 센터 스테이지 기능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5G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동결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있지만 새로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을 만큼 메리트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계에서 아예 예상치도 못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120Hz 프로모션이 에어에 들어가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에어를 구매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제 프로와 에어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넣어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번에 출시하게 될 아이패드 프로 6세대가 좀 전작과는 많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 공유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미니 LED가 11인치, 12.9인치 전 모델 탑재된다든지 많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에어에 이번에 파격적으로 120Hz를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애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120Hz가 에어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 출시 시기상 에어팟 프로 2가 출시될 시즌이기 때문에 목 빠지게 기다려왔는데요. 근데 이번에 출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이번에 에어팟 프로가 폼팩터가 아예 바뀌거나 아예 바뀌지 않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바뀌지 않는다면 업그레이드 되는 메인 기능이 건강 모니터링 기능인데, 그게 그냥 에어팟 프로만 띠용 하고 나왔을 때는 뭐야 얘네 또 건강만 대충 업그레이드 됐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애플워치 8과 함께 에어팟이 공개되지 않을까, 비슷한 시기에 공개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이벤트에 에어팟 프로 2가 출시하게 될지 안 될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가올 3월 스프링 애플 이벤트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또 어떤 제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 댓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